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은얼, 데미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바로 가서 바운딩을 걸어줍니다. 아, 두 명으로 걸렸군요. 아, 본체를 때려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좀 비대기를 타고요. 프리데이 가고 한번 눌러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제거해주시는 센스 실패했군요. 다음에 제거하도록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캔슬을 이용하여 더 빠른 데미지를 넣어주시고요. 프리더의 가오 시작 한번 더 눌러주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바로 제거 천천히 해주시고요. 이제 석상 제거에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할거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 석상 기다립니다. 프레드에 가고. 자, 이제 석상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해주십니다. 오케이, 안전권에 들어 돌입하고 주시고, 오차 스킬 써주고, 자, 한번 가초 바운딩 써주시고, 자, 바운딩이 걸렸죠? 뒤로 시작해가지고, 걸어주시고. 아, 내가 공속 물약을 안 써왔구나. 두 명을 같이 때려주십니다. 삭삭, 오케이. 삭삭 좋았습니다. 길 써주시고. 천천히, 어려운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위험해 보였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고요. 점프 공격 안 납니다. 자, 여기서는 제거를 먼저 해주십니다. 좋습니다. 공속물약을 사왔어야 됐는데 모르고 안 사왔네. 아, 이거 괜찮습니다. 은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맞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은얼 스킬 디버프 3의 면역 효과죠. 자, 스킬을 써주고요. 이렇게 빠져주시고 캔슬을 이용한 빠른 공격 해주면 좋지만, 자, 터지고 빠지고. 자, 이렇게 또 써주시고 잠깐 대기. 이렇게 써주시고 캔슬을 이용한 빠른 공격 이렇게 좋습니다. 자, 위치 찾아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제거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오케이, 잠시 대기. 나도 듭니다. 저 언제 죽었나요? 왜? 아, 도가 있구나. 없는 줄 알았네. 오케이.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칼 한 자로 뽑아주고요. 위험했던 보였지만은 다 개선된 플레이죠. 자, 스킬 한번 돌려주시고. 자, 칼 한 자로 뽑아주고 옆에서 스킬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아, 칼 뽑았죠? 대기 가운데 걸어주시고. 아, 걸려주시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센스 있게 잘 피해 나갔군요. 잠시 대기 탑니다. 가란자로 뽑아주시고 걸어주고. 아, 가운은 왜 안 썼어? 칼을 이쪽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거를 할 수 있겠죠. 아,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패했군요. 한번 밀려나 주시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들어갑니다. 안 되겠죠?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자, 8분 만에 이 페이지에 돌입을 합니다. 안도 숙여주시고.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자, 천천히 주면 바로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 설치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점프 오게 해줬습니다. 에너지 채워주시고. 자, 스킬을 섞어줍니다. 천천히. 느긋해. 일단 구슬을 왼쪽으로 좀 빼주고요. 빠르게 가서 바운딩 걸어주고 잠시 대기했다가 스킬 섞어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자, 이제 또 대기해야 됩니다. 스킬 써주고요. 먼저 숙여주시고.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천천히 숙여주고. 좋았습니다. 제거 한번 미리 해주시고. 숙여주고. 오케이, 점프 공격. 점프 공격. 공격 빠져주고. 또 되게 설치 미리 해줬는데 어차피 구석탱이 몰라서 날라오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숙여주시고.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공격 점프 공격 빠져주고 잠시 대기 타시고 여유롭게 석상지로 바로바로 해주시고 자 5차 스킬 딱 써가지고 이제 야 이거는 바운딩 스킬을 초기 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운딩을 다시 쓸 수 있게 해줬는데 하나 걸어주시고 구슬과의 거리 조절 잘 해주시면 좋고요. 자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잠시 대기 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연집속이라는 스킬을 들이면 바운딩이 초기화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바로바로 잘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숙여주시고 대보여주고 제가 안 됩니다. 어 위험할 듯 하니까 빠져주고 그래서 스킬 계속 써주시고요. 자 제거를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식간 회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차피 시간 내에 깨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가운데서 잘 피해주시고 어 빠르게 눌러주십니다. 스킬 써주시고 스킬 쏟아주시고 점프 공격 한 대 때려주시고 스킬 쏟아주고 숙여주고 어 점프 공격 빠져주고 스킬 다시 써주고 어, 일단은 점수 빠져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숙여주시고 자 이제 다음 스킬 준비합니다. 점프 잘해주시면 피해주시고 톡 숙여주시고 천천히 천천히 숙여주시고 아 이걸 피해야 돼. 일단 제거 한번 해주십니다. 아 지금 많이 아프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여주시고 아, 일단은 빠집니다. 일단 끝에 가면 이제 구슬이 세 개이기 때문에 잘 안 맞아가지고 잠시 잠시 숙여주고 또 이유가 없구나. 아이고 아파라. 괜찮습니다. 안 죽은 겁니다. 자 일부러 맞았죠. 패턴을 아이고 야 두 번 죽었다? 어, 그 가운데로 뽑아냈지. 아, 일단 가짜를 열심히 때려줍니다. 아주 위험해요, 지금. 죽기 직전이네요. 자, 일단 석상을 먼저 제거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석상부터 제거를 해주시고요. 숙여주시고. 설치해주시고 위치 파악을 해줍니다. 석석 천천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아 이거 은월 스킬로 막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킹가드 은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다 잡았죠. 자 잠시 빠져주고 아이템으로 장착을 바꿔주십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딱딱 오케이 낙인석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낙인석 하나 소울 조각 하나 낙인석 3개 나왔군요. 낙인석을 먹기 위한 도전 잘했습니다. 자 탈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미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